뭐? 뭐가 아파? 이야? 괴물이다! 우와! 괴물을 발견했습니다. 괴물. 우와! 이야, 진짜 괴물이다 이거. 색도 황금빛. 야, 황금빛 괴물 송이를 만났어요. 나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가 그 기간이 한 달 정도뿐이 안 돼. 자연인 프로그램 12년 차인 윤택 씨도 송이를 직접 캐는 거 처음이라고 하는데 CF 같네. 와, 진짜 올라오는 보람이 있지요. 아, 저 뭐 예. 아유, 뛰어내려가겠어요. 예. 자, 기쁜 마음과 송이를 가득 안고서 천천히 산에서 내려가죠. 와, 물소리 예. 좋다. 역시 물이야, 물. 물 좋지요. 아, 물 깨끗하네요. 아, 세찬 물줄기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. 그래도 뭐 따가웠는 건 맛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응. 아, 송이요. 예. 와, 가야흐로 가을입니다. 네. 송이가 자라오는 가을. 이제 버섯이 계속 자라죠. 예. 그 버섯 따로 이제 한참 이제 산에 다니시겠어요? 지금 좋지요. 그죠? 계속 다니니까. 어. 여기 위치는 낙지보다 더 재미있어요. 와, 근데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? 뭐, 안 많아요. 송이의 곁들이 기름자까지 챙겨오셨네. 맑은 계곡물 소리 딱 들으면서 자연산 송이 한 점 딱. 가을산에서만 누리는 최고의 호사 중 하나죠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. 이게 찍어가지고요. 막 난리가 났어, 입에서. 향기가. 참기름 향이랑 짭조름한 소금 맛이랑 이 송이의 향이 잘 어울리네요.